네, 이창호 구단에 대한 영상을 만나보셨습니다. 뭐 최고, 최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 기록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기사죠. 한 장으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유창혁 구단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입구자네요. 이 입구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지금 백 쪽을 공격할 수가 있죠. 네, 공격을 노리고 있는데. 아, 우변 쪽을요? 네, 우변 쪽이 백이 못 살았다는 네. 거죠. 여섯 점이요. 혼자 당하진 않겠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네요. 이제 실리로만 본다면 이제 귀로 일자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네. 과연 유창혁 구단다운 발상입니다. 네, 유창혁 구단이 힘들게 네. 찾아낸 순데요. 공격적인 발상이죠. 네. 어차피 뭐 모양이 잘 갖춰지지 않으니까 네. 아예 이 상대를 압박하자 이런 뜻인데요. 유창혁 구단은 사실 이 한중일이 인정하는 세계 1인자로 유일한 기사입니다, 사실. 네. 네.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래도 이창호를 높이 평가하죠. 뭐 이창호 구단 세계 대회를 호령하던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중국에서의 인기가 엄청나죠. 네. 웬만한 한류 연예인 스타들보다 그 이상의 인기를 갖고 있는 기사인데요. 이창호 구단 뭐 지금 프로필에서 보니까 92년 동양증권배가 첫 세계대회 타이틀인데요. 그에 앞서서 90년대 동양증권배 결승, 서봉수 구단과의 결승이었죠. 그때 이창호 구단을 꺾고 우승을 하셨는데요. 네. 이창호 구단한테 처음 그 타이틀 도전기에서 이겨본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네. 네. 입단한 지 뭐 5년 차 정도 됐을 네. 때 이창호 구단인데 그때 당시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미 좀 천재소년으로 부담이 되는 상대였을 네, 것 저는 같은데요. 저는 이창호 구단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계산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창호 구단은 그 저는 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네. 이창호 구단 쉽게 거기서 계산을 해내길래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천재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90년이면 이창호 구단이 상당히 어릴 때인데. 네. 어려서 이미 그 계산 능력이 탁월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신상이란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 중앙의 새를 중앙을 보는 안목 네. 이런 게 이창호 구단이 탁월해요. 네. 지금은 뭐 계산이 잘 안 된다고 그러지만 시간 있으면 여전히 뭐 다
잘할 겁니다. 좀 네. 속기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 끝내기 계산이라는 영역을 만든 게 이창호 구단이죠. 그 이전까지는 그 이전에도 네. 있었어요. 일본의 그 이시다 구단 같은 경우에 아, 예. 네. 컴퓨터란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창호 네. 구단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그 뭐 신형 구형이 돼 버렸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네,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요즘 신예 기사들 같은 경우는 다 계산을 통해서 바둑을 두는데 요즘은 주로 이 전부 뭐 전투형들이에요. 요즘. 네. 네. 요즘 개가 바둑으로 잘 안 갑니다. 뭐 속기에선 그리고 개가까지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창호 구단도 여기서 지금 두질 못하네요. 한수 한수 네. 시간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칭 구단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틀 바둑에서 일본에 이틀 바둑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한 시간 각자 9시간씩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수의 최고 기록이 6시간이라고 그러죠. 최장 장고 시간이요. 예, 한수예요. 아, 네. 조치웅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을 걸고 두는 사람 아닙니까? 네. 최선수를 찾다 보니까 바둑을 둘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조치웅 구단 같은 경우는 단수를 쳐도 한 30분씩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따내느냐. 그 극미한 차이에서 최선수를 찾겠다는 거. 네. 지금 바둑에서 그 최선수를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네. 이창호 구단도 지금 그 최선의 수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창호 구단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만나보고 오시죠. 오늘 귀가하셨습니다. 오늘은 40대 기수로 이번 대회 참가하게 되셨는데요. 먼저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 나가게 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즐겁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선배님들이 우리는 이제 뭐 나이도 힘들고 그러면서 제일 특히 좋은 경기장이 콕 찍어서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대회 넘고 이창호 구단이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제가 미련은 많은데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아직 돌이 안 된 아이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체력을 이제 좀 상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균형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장 위협적인 상대를 누구로 꼽으시나요? 사실 몇 번 다 너무 어려워지고 다 힘들어진 분이어서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아까도 잠깐 인터뷰에 말씀드렸지만 조치우다운이라는 이렇게 배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록 제조기라는 별명에 발맞게 들어 수없이 많은 기록들을 세워봤는데요. 혹시 그 기록들 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본인이 기억하실지. 제 기억력이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네. 가까운 것도 사실 기억을 잘 예전부터 좀 못하는 거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 같고요. TV에서도 그런 게 아마 비슷하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은 좀 많이 아픈데 그리고 그래도 이거 하나는 기억이 난다 라는 게 있을까요? 어떤 딱 하나 정도는 그래도 아 이거는 정말 기억이 나는 승부가 있었다 아니면 기록이 있었다 아, 기록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최태가 비슷하지?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이창호 구단 가장 기억에 남는 승부 기록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너무 많이 우승을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네. 하겠습니까? 자, 이창호 구단 아직 착수를 하지 않았네요. 이창호 구단의 인터뷰를 만나보시기 전에 잠시 조치훈 구단의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6시간의 장고, 사실 뭐 생각하는 쪽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기다리는 상대가 아주 지루하지 않을까요? 네, 괴롭죠. 최장고 기록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네. 6시간이요. 기다리는 데는 사실 이창호 구단이 거의 세계 1인자 이창호 구단도 수준인데요. 네. 참고 기다리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이창호 구단. 뭐 상대가 장고를 하면 물론 그 시간 동안 같이 수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장고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좀 지루하긴 하죠, 솔직히.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이 자리를 떠서 다른 대국을 관전하거나 네. 좀 머리를 식히고 오는 기사들도 네. 있는데요. 초반에 정말 고민을 많이들 하네요. 지금 대국이 시작된 지 1시간 10분가량 지나고 있는데 아, 여전히 포석 단계입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계속 시간을 들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떤 수들을 생각하고 있을지 잠시 예상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 유창혁 구단이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네. 이 수를 찾아냈는데요. 네, 유창혁 구단다운 수입니다. 네. 공격적인 발상인데요. 네. 지금 보통은 일루키로 들어가게 돼서 네.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좋지 않은 수인데 지금은 네. 이 여섯 점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백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면 흙은 뭐 어떤 방향으로 올까요?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겠다는 건가요? 네. 네. 이쪽으로 해서 이쪽을 지금 그냥 늘어두나요? 뭐 쉽게 네. 둔다면 이제 이런 식일 텐데요. 점점 우측은 네.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빠지면은 그때 이제 이어두고요. 네. 여기 이제 살아야죠. 여기 들어가면 잡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살아둬야 될 백도 텐데. 백도 네. 살아두고. 백도 사는 게 좀 괴롭네요. 이 네. 단수가 너무 이게 악수거든요. 네. 끊는 단점이 없애기 때문에 이제 중앙 삭감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네. 뭐 쉽게 산다면 이런 정도인데요.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터워졌어요. 네, 좀 세력이 이제 깊어졌는데. 네. 그러나 아직 끊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세력은 이 단점이 있으면 쌓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단점이 세력 쌓는 데는 없어야 돼요. 특히 이창호 구단 같은 고수한테는 네. 단점이 있어서는 세력 쌓기가 예,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진행을 한번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떻든 지금 네. 어떻든 받기가 이제 괴로우니까 네. 네, 이쪽으로 이제 했는데 이창호 구단도 지금 쉽게 안 두는 거 보면요. 네. 지금 이 중앙 막혀서 이 세력이 깊어지는 것이 네. 지금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가 네. 아닌 다른 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제 이 세력을 갖다가 네. 의식한다면 뭐 이쪽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요. 네. 네, 그럼 이제 귀 쪽으로 지킨다든지. 네, 이것은 흙이 원하는 대로 네. 됐죠. 네. 백도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실리를 택할 것이냐? 네. 네, 중앙 이 세력을
좀 견제할 것이냐. 네. 이창호 구단 지금. 네. 예, 장구하고 공. 이창호 구단의 다음 선택이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이창호 구단도 지금 쉽게 결정을 못 하는데요. 사실 중앙으로 일자하는 것은 너무 느슨하거든요. 네, 백도. 그 수는 핵 모양에 별로 영향력이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좀 강하게 중앙 막히는 것은 어떻든 네. 이창호보단 그것은 피했고요. 먼저 하나를 밀어보고요. 그 이창호 구단의 그 꼬부림이 떠오르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두터운 이창호 구단의 기품 사실 좀 두터운 편 아닙니까? 네. 네 얇은 바둑을 잘 안 둬요. 실리형이면서도 두텁게 두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느린 듯하지만 참 두텁게 이끌어가죠. 예, 예전에 그랬었죠. 네. 좀 초반에 그 느려가지고 너무 두텁게 두다 보니까 느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바둑에서 실리와 세력을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이제 실리냐 두터움이냐. 그 가치를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뭐 집을 차지하다 보면 열버지고 네. 현찰을 차지하면 이제 열버지고 그렇다고 너무 세력만 쌓다 보면 또 네. 현찰이 없고 또 남는 게 없죠. 네. 유창혁 구단은 중앙을 네, 아예 받질 않네요. 아주 현실적으로 살아뒀는데요. 아 중앙 얻어맞는 게 너무 아픕니다. 머리 아닙니까? 비록 한 점 머리지만. 네. 아 거기 정말 기분 같아서는 빠지고 싶은데. 빠지면 지금 여기 둔 자리로 백이 왔을까요? 빠지면 지금 계속 밀었을 때 괴롭다는 건가요? 아... 이쪽 세력은 아주 더 깊어지는데. 네. 근데 이제 귀 쪽이 위험해지죠, 일자로 들어가게 되면. 기분 같아서는 중앙 쪽을 빠지고 싶은데요. 뭐, 누구보다 저 유창혁 구단도 빠지고 싶었을 텐데요. 네. 유창혁 구단도 이 두터운 기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을 지키면서도 약간 못마땅해 했어요. 네. 지금도 그런 모습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저 머리 얻어맞는 건 아픕니다. 네. 지금 특히 지금 중앙 세력을 중시해야 되는데 이 바둑은 지금 머리 얻어맞으면은 중앙이 지금 네. 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는 정말 그 표현이 아니라 네. 정말 아프죠. 사업에 비유하면은 지금 이쪽 한쪽에다 다 올인해서 투자해 놨는데. 네. 네, 그쪽을 갖다가 지금 잃게 되는 건데. 이창호 구단 정말 신중합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칠 것 같은데. 네. 예, 여기서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냉정 침착한 사람이에요, 이창호 구단. 너무 기분이 좋은 자리니까 네. 기세로 바로 갖다 놓을 것 같은. 아. 아, 거길 선수로. 먼저 이걸 하는군요. 네.
흙도 강수는 때리는 건데요. 네. 한참 잡는 건데요. 실리론 득인데 지금 약간의 실리 득보다는 지금 네. 좀 더 두터움 쪽을 선택했죠. 백이 단수를 치기 전에 먼저 하나를 끊어놨는데요. 네. 이게 득인가요? 네, 활용이죠. 네. 네. 유창엽 구단도 뭐 천천히 갑니다. 중앙을 그 막고 나니까 이 세력이 좀 빛을 싹 잃어가지고요. 대신에 엷은 돌은 해결이 됐죠. 네, 귀에 그 귀가 이제 살았다는 건데요. 네. 뭐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서로 정말 빈틈없이 가겠어요. 왠지 흑조기 기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노선을 변경한 셈이 됐습니다. 그냥 중앙을 계속 받아주고요. 네. 우상을 버텼으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작전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지금 흑의 이 진행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뭐 두 대국자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고요. 네, 아까 유창엽 구단 상당히 아파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저거 머리도 맞고 뭐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 뭐 서로를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 킹배 한국 바둑의 전설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대구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 킹배 한국 바둑의 전설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대국 서봉수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창호 구단이 시간을 훨씬 많이 사용을 했군요. 이제 10분 정도 남겨둔 것 같은데요. 변을 움직일 생각인가요? 네, 이 변이 집이 나면은 크게 나죠. 이제 이 차보단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변인 흑이 꽤 투자를 해놓은 모양인데요. 네, 지금 흑은 그게 전재산이죠. 네. 순순히 내주진 않을 거고요.
그래도 실리로는 지금 균형이 맞춰 있어요. 기분은 안 좋은데 머리로도 맞아서. 네. 초읽기가 시작됐을 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요. 현재 시간은 이창호 구단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단은 보면 소리 없는 암살자예요. 네. 바둑이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조용히 소리 없이. 네. 뭐 지는 줄도 모르게 이겨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진 건지. 네. 네. 아픔도 어떨 때는 크게 못 느끼고 예,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화려하진 않지만 이 소리 없이 강한 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무서운 거죠. 네. 실수 없이 그냥 꾸준히 그 이창호보다는 거의 큰 실수는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이창호 구단은 사실 이 보통의 승부사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이창호 구단 이게 아까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표정이 이렇게 순해 보이는 듯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실 그 성깔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사실 뭐 어느 정도 고집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네. 1인자가 되겠습니까? 예. 독해야 될 수 있는 게 1인자거든요. 네, 그렇죠. 유창혁 구단이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결정을 계속하는데요. 근데 중앙 쪽으로 하점을 둬서 중앙을 갖다가 키워나갈 줄 알았더니 네. 네. 그 끊었는데 좀 의외인데요. 지금 그 한 점을 잡는 것보다 우변 쪽 깨지는 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잡나요? 흑이 원하는 바죠? 네. 이제 좌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 지금 저쪽을 처음부터 두고 싶었을 텐데요. 네. 결국 이창호 구단한테 손이 돌아오네요. 어느 쪽으로도 붙이는 수가 아니고요. 그냥 네. 철주를 내렸어요. 네. 아주 실리적인 수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흑도 상변에 한 점 저쪽에 걸쳐져 있는 거요, 일자로. 네. 이제 그쪽을 갔다가 협공을 해서 협공을 하고 싶은데요. 우상 쪽에 백한점을요? 네. 협공을 한다면 바짝 갈까요? 어딜 둬야 될까요? 좀 애매한데요. 네. 지금 좌상에 백이 철주를 내린 쪽에 흙 한 점도 좀 외로워 보이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많이 시달리게 되죠. 네. 그걸 움직이긴 싫은데요.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나을까요? 네. 예. 그렇다면 뭐 어쨌든 방향은 상변이 되겠군요. 네, 유창혁 구단 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방향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수술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네. 밀었고요. 네.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죠. 당연히. 네. 이 자체로만 보면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유창혁 구단은 네. 점점 이 모양이 네. 좋아지는데요. 네, 이쪽 그리고서 이제 일자로 공격을 당하면요. 네. 이것을 싫어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늘기가 어렵죠? 네, 지금 아까처럼 네. 중앙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버티고도 쉽긴 한데요. 네. 지금 일로 치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여전히 그럼 이것이 아직 못 살아있거든요. 닫아놓고 이렇게 견디는 네, 것도 네,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이렇게 띄워서요. 네. 네. 견디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백도 지금 못 살았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집이 나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전은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네. 결국 받지를 못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네. 이제 현찰을 챙겼는데 이건 이런 거는 몇 집 안 되거든요. 네. 이 머리는 너무 아픕니다 지금. 네. 맞아서는 안 되는 점인데요. 네. 어쩔 수 없었는데요. 먼저 예. 하나를 예. 쳐놨고요. 늘 저 같은 무조건 됩니다. 보지도 않고. 네. 사실 이런 자리는 기세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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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들고 봅니다. 여기까지 네. 진행이 된 후에 바로 하변을 네. 움직였는데요. 네. 참보다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네. 끊었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막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끊었고. 뭐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뭔가. 지금 이쪽은 좀 작은데요. 잡아도 좀 뭐 이런 보이고. 식으로 움직인다면 좀 시달리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폐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폐가 되고 이어서 이렇게 잡게 된다면은 네. 이건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제 붙여서 뭐 산 이돌이 수습하는 건 예, 수습하는 게 어렵다는 네. 생각 판단한 거죠. 그래서 네. 그냥 잡고 그냥 네. 쉽게 결정해 버렸는데요.
이걸로 네. 이창호 구단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거... 여기서 이제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네. 사실 이창호 구단은 이걸로 네. 지금 속으로 그리고 선수를 또 네.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처음부터 초반부터 가고 싶었던 이제 이 자리를 또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쪽을 지금 쉽게 처리해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유창혁 구단의 장고가 또 네, 시작됐습니다. 고민인데요. 네. 지금 이 한 점만 공격하기로 하면 이렇게 협공하는 게 이제 가장 네. 뭐 보통 두는 건데요. 그런데 백돌이 좀 가까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키워오면 이쪽 모양이 더 커지거든요. 지금 네. 백이. 그래서 이 집이 지금 크게 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려운데요. 한 발 더 가면은 이제 그만큼 득이죠. 만약에 네. 이쪽 벌리기는 흑 백도 싫고요. 그건 이제 혹도 이제 이쪽으로 벌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만족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더 이쪽을 좀 여유 있게 둔다면 한쪽 한 발 더 가가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벌린다면 그때 이제 이렇게 두 칸 벌려서 네. 그리고 이쪽으로 벌린다면 이게 이쪽으로 벌려서 몇 칸이 됐든 어쨌든 네. 상변이 지금은 네 지금 네. 백 모양 을 줄일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걸 한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네. 쪽을 선택할 것이냐인데요. 지금 유창혁 구단 지금 그 선택을 네. 지금 못 하고 있죠. 사실 한 칸 더 가고 덜 가고 결정하기 네, 정말 그렇죠. 어려운 예, 부분이긴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자, 유창혁 구단의 다음 선택 어딜까요? 시간 정말 많이 썼네요. 이창호 구단은 이제 5분 정도, 6분 정도 남았고요. 유창혁 구단도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둑은 아직도 멀었는데요. 네, 지금 한 발 더 갔네요. 지금 유창혁 구단은 지금 네. 네, 백 모양이 커지는 걸 지금 견제하고 있죠. 자, 유창혁 네. 구단이 방금 착수를 했는데 최대한 갔습니다. 네, 예. 굉장히 가까이 간 느낌이거든요. 네. 보통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발 전까지 가는데요. 네. 지금 이쪽 애초에 처음에 그 일자로 걸쳐져 있던 백이 그 철줄을 내린데요. 네. 이 귀 쪽으로 그 한 점이 이제 고립돼 가지고 그쪽이 백이 저 커지는 게 지금 싫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 점 쪽에서 또 끌고 나올 수도 있을까요? 자, 상변으로 뛰어드는군요. 이제 그것도 양곤마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시달리죠. 지금까지는 전투가 벌어질 듯 벌어질 듯 다시 좀 평화로운 쪽으로 예. 해결이 됐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엮이지 않을까요? 지금 싸움이 일어날 데가 없어요. 네. 이창호 구단은 곧 초읽기입니다. 초읽기에 가서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한 점 잡겠죠? 위로 건너붙여서 잡으면 되는데요. 네. 백의 세 칸 사이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거기 들어오기는 쉽지 않죠. 네. 이제 흙도 미생이니까요. 그 좌측이요. 한 칸 뛴 자리가요.
만약 백이 좌측의 흑한 점을 제압한다면 흑은 한 번 더 모양을 갖춰야 될까요? 중앙 쪽으로 위쪽으로 한 칸 뛰어서 네. 네. 한 번 더 뛰어나오는 모양이요? 네. 어쩌면 남아있는 시간을 이 장면에서 다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쓴다는 건 그냥 잡아둘 생각이 아닌 걸까요? 이창호보다 하도 신중한 사람이라. 되게 기분은 좀 냈는데 바둑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거의 떨어질 것 같은데요.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착수를 하지 않은 걸 보면 이 장면에서 다 쓸 생각이네요. 육창역 구단은 약 14분가량 남겨두고 있고요. 이창호 구단은 곧 초읽기에 몰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떨어졌네요. 이제 초읽기가 시작됩니다.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두 기사 모두 초반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썼지만 유창혁 구단은 그래도 시간 관리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시간 관리를 해야죠. 네. 아무래도 초읽기 상황에서는 이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지긴 하죠. 네, 그렇죠. 특히 어려워지면 이제 네. 이 바둑은 뭐 이제부터 어려운 장면이 수없이 나올 텐데 이창호 구단 초읽기로 버텨내야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약간 더 흙 쪽으로 네. 다가갔네요. 네. 그냥 안 잡는군요. 저렇게 해서 한 점을 잡을 수 있다면 더 득이죠. 네. 네. 거기서 더 파고드네요. 네. 중앙 쪽을 한 칸 뛰어올 줄 알았는데요. 네. 예전에 유창혁 구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이제는 네. 바깥으로 나가야 될까요? 근데 중앙 쪽으로 그 백이 변 쪽으로 벌려둔대요. 하점 아래로. 네. 그쪽 위로 씌워서 두면은 무난한데요. 유창혁 구단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두 기사는 1986년에 처음 만나서 142번을 싸웠습니다. 그쪽에 들어갑니다. 최강수네요. 네. 내 약점은 돌보지 않고 상대의 전 그 현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나갔는데요. 사실 저라면 굉장히 이 자리 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하튼 겁나서 못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만 하지 않나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귀 쪽으로도 하나 교환이 됐으니까 좀 더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습점이 이제 지금 미생 아닙니까? 네. 그것이 이제 공기욕을 심하게 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바둑은 더 재밌어지겠네요. 네, 일단은 이제 유창혁 구단 상대 초입 기구고 하니까 이제 현찰을 챙겨서 지금 해볼 테면 해봐라로 나왔는데요. 이 상대에 남아있는 시간에 따라서 좀 작전이 변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시간이 아마 유창혁 구단이 있었다면 저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지금 초입 기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좀 약간 심해 보이는 서봉수 구단도 이 상대의 시간에 따라서 작전을 그때그때 좀 바꾸시나요? 그렇죠. 그거야. 제가 너무 영업 비밀을 여쭸나요? 그래도 불리하면 뭐 그냥 지는 것보다는 저렇게 변화를 구하는 게 낫죠. 그냥 네. 지는 것보단. 마침 상대가 시간도 없겠다. 또 공격에 자신이 있는 유창혁 구단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창혁 구단 저 석점을 이제 수습을 잘 해내야 되는데요. 일단 보는 입장에선 이런 진행이 재밌죠. 네, 그렇죠. 전쟁 영화에 뭐 평화가 오면은 네. 아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보통은 미는 건데요. 네. 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는 게 아니라면요? 밀어서 지금 왼쪽 석점이 지금 이제 시달리는 게 괴롭거든요. 유창혁 구단 이제 공격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수습을 차려내야 되는데 그 석점을요. 한번 들어간 이상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겁을 내서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못 움직일 수도 있긴 있죠. 아, 네. 다시 돌아가서 수습을. 네, 이제 여기서 손 네. 빼고요. 중앙적으로 다시 한 칸 뛴다든가. 네. 네. 그렇게 둔다면 들어간 수가 손해는 없나요? 뭐 좋은 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백도 그 한 점을 잡기가 까다롭거든요. 안 밀 거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유창혁 구단 지금 초익기 공격한다고 한번 강하게 들어가 봤는데 지금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네. 다시 또 겁을 좀 내는 걸까요? 기세 좋게 일단 네.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 다음이 걱정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이미 초읽기가 시작됐고 유창혁 구단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바둑은 이제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